안녕하세요. 따오쌤입니다. 올해도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도토리, 이렇게 떼글떼글 도토리입니다. 내가 직접 주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떼글떼글해요. 내 손 좀 볼까? 와, 도토리 주운 손. 밉다. 봉숭아물은 예쁘네. 그래서 이게 녹말 가공 공장에 가서 빠오기 전에 녹말 가루로 만들어 오기 전에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항아리에다가 계속 주우면서 모으면서 항아리에다가 모아놓았던 도토리를 이제 가공 공장에 가기 전에 이렇게 건져서, 물에서 건져서, 떼글떼글 건져서 이제 녹말 가공 공장으로 갈 거랍니다. 우리 지역에는 몇 군데 도토리 가공 공장이 있는데 이하리에 한 군데 있고 서신에 한 군데 있고 가까운 지역에 그리고 멀리는 강화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보통 서신 쪽으로 가는데 서신이 보통 전화하면은 11월 말까지 다 예약이 다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이쪽에는 땅콩도 널어놨고요. 요게 지금 제가 다 주운 게 한 140kg 조금 넘는데 우선은 100kg만 빠오려고 이렇게 널었습니다. 요거 이제 자루에 담아가지고 가져갈 거고요. 이게 쉬운 게요. 예전에는 도토리를 이렇게 이제 요거를 까서 직접 까서 제가 이제 지금 조금 깠거든요. 도토리 까기는 쉬워요. 요게 이제 이렇게 까면은 이렇게 까는 건데요. 이게 햇빛에 잘 말리면은 말려가지고 이렇게 맷돌 같은 거로 싹 미루면은 껍질이 잘 벗겨져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편한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서 그렇게 물에다가 막 하고 몇 번 걸르고 이러면은 쉽게 너무 힘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편한 세상이라 편하게 그렇게 도토리 녹말 가루를 만든답니다. 참 시대가 좋아졌어요. 그런 공장도 생기고 이게 가격은 얼마냐면은 보통 까치가 까까까까한다. 가격은 요즘에는 올해는 조금 올라서 80kg에 공임이 한 11만원 정도 달래더라고요. 그리고 100kg 갖다 주면은 13만원이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녹말가루로 해와가지고 햇빛에 날려가 가루를 만들면 된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나눔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워가지고 나눔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지인들께 조금씩 가루 나누어주면 참 좋아한답니다. 영상 찍다가 까치가 어디서 오나 하고 제가 핸드폰 영상을 이렇게 들었답니다. 저 위에서 여기가 지금 저 위에 보이는 거 나무 보이죠? 여기가 우리 도토리 나무예요. 제가 바오세미 농원에 있는 도토리 나무 여기 밑에서 주는 거고요. 청솔모 밥도 많이 남겨놨어요. 영상 찍으면서 인증샷 남깁니다. 오늘이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이랍니다. 이제 내일 가공에 올라고 이렇게 널어놨고요. 인증샷 찍으면서 감사합니다. 저 도토리 많이 주셨습니다. 영상 끝.